농어촌 지역의 공터나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버리고 다르다는 일이 잇따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버린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는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시군에도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을 끈 채 좁은 도로를 지납니다. 트럭 짐칸에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40살 A씨 일당은 미리 빌려둔 공터에 닷새에 걸쳐 수백 톤의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운동화와 플라스틱 여행용 가방 등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라고 한란데도 입식을 하라고. 근데 우리도 몰랐지. 처음에는 아니 그거 열이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이들은 폐기물을 시중가보다 절반 정도 낮춘 가격에 처리해주겠다며 처리 업체들의 접근에 돈을 챙긴 뒤 폐기물을 농촌 지역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일당은 담양군 한 창고에 같은 수법으로 폐기물 900여 톤을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창고 임대인은 이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 처리 비용 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총 비용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치우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하려면은 파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씨 일당은 전남 5개 시군에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넘긴 폐기물 처리 업주들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뻔히 무허가 그 폐기물 처리 업자라는 거 알면서 줬었기 때문에 같이 공범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총 3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